여섯 문제 틀리신 건가요? 그쵸. 뭐. 저의 수능 틀린 거에 여섯 배밖에 안 틀리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왜 서울대 가냐?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분들의 말을 뿌리치느라 조금 힘들었거든요. 아, 서울대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웹소설을 보고서 아, 맥락 이러니까 지문에서도 이건 맥락이 아닌데? 문제가. 저도 이제 의대를 안 갔었던 이유가 도도 동료가 되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스튜디오샤의 도도입니다. 첫 단독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스튜디오샤는 내가 차지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온 원대한 꿈, 바로 세계정복. 세계정복을 위한 동료들을 만나보는 시간, 도도 동료가 되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아주 특이한 스토리를 가진 도도 동료 후보를 모시고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전공학부 23학번 재학 중인 황인환입니다. 요즘 의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저 같은 의대를 붙어놓고 안 가신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모셔왔습니다. 우선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고등학교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해요. 어떤 고등학교 혹시 나오셨나요? 저는 해화동에 있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아, 거기 면접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시험을 보나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1차로 이제 서류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두 번째 2차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3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1박 2일로 직접 찾아가서 네네. 뭐 실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조별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총 세 번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다른 학교가 아니라 굳이 영재고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이런 학교가 있다면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서울과학고에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게임했어요, 게임. 그래가지고 영재고랑 과학고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했었는데, 아, 대단하시네. 그 중에서 혹시 등수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120명 정원 중에서 70등에서 80등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80등이면 그 정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수능은 어떻게 보셨나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3점짜리 하나 틀렸고, 수학은 이제 하나, 그다음 영어는 1등급, 이제 물리는 48점, 지구과학은 41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6문제 틀리신 건가요? 그쵸. 와, 역시 서울대는 또 틀린 개수 두 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지금 저의 수능 틀린 거에 6배밖에 안 틀리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 이럴 수가. 또 이렇게 엄청난 그런 수능 성적을 가지고서 수능은 어떻게 지원을 하셨나요? 서울대를 넣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의대를 쓰게 됐는데, 정시 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에서 서울대를 가야겠다 하는 이제 엄청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저희 친구들은 다 의대를 써라, 남은 거에는 그 이후에 좀 생각을 할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어가지고 나머지 의대 두 개를 넣었었습니다. 어디 합격하셨나요? 전남대 의대랑 서울대학교 자연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좀 많이 남았어가지고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합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대를 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지금 너도 의대 나도 의대 가고 싶다 이런 말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의대를 안 가신 거죠? 제가 소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대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의대까지 가는 과정에서 거부감이 좀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수능 공부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은 의대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라 라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의대를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의대를 안 갔었던 이유가, 아, 의대가 조차야 되는 그런 가치들 주는 게 조금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간 것도 있지만,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안 간 게 좀 더 크거든요. 솔직히 부모님이랑도 많이 싸웠죠. 부모님은 제가 안정적인 길을 걷고 그런 거를 바라셨으니까. 근데 저는 좀 더 도전하는 삶을 더 바랬던 것 같아요. 뭔가 정해진 길을 따라 걷는 것보다는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성장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원하는 삶의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다양한 과가 있잖아요. 왜 하필 그 중에서 자율전공학부를 선택을 하시게 된 건가요? 고등학교에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대학교에 가서 많은 경험들을 쌓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느 과를 갈지를 정하는 게 되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율전공학부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자전을 갈까 경제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전
자전을 가지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전을 가면은 나중에 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 그러면은 결국엔 결속력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결국에 내가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자유전공 학부의 입장에서 어떤가요? 2학년 넘어가고 각자의 학과를 선택해서 들어가고 나면은 솔직히 볼 기회가 많이 적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1학년 때 다른 학과 그 어느 학과보다 더 열심히 친구들끼리 모여서 결속력이 강한 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과 활동도 많이 하고 MT도 자주 가고 서로 다른 학과로 가서 찢어지게 되더라도 계속 꾸준히 연락하고 다른 학과보다 더 결속력이 오히려 더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서울대 자전은 과 CC가 다른 과보다 많다. OX O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자전에 오시면 과 CC를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 CC 추천하시나요? 저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쉬움이나 후회나 이런 게 남는 건 없으신가요? 의대를 안 가고 다른 학과를 가면은 후회한다 이런 말도 전 들어봤거든요. 후회하시나요? 후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연전공학부에 와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게 돼서 오히려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아 확실히 서울대다. 서울대적인 냄새가 확 풍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전공학부 1년 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못 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잘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 모습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4월 1일에 군 입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저도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건강히 다녀오세요. 이어지는 질문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군대를 갔다 와서는 이런 걸 해보겠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한테 맞는 내가 잘하는 직업을 좀 찾고 싶거든요. 지금 저로서는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짧게는 군대에서 내가 잘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자 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찾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바탕으로 내 진로를 한번 결정하고 그거에 맞는 과를 선택을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자연스러운데요. 역시 빅픽처를 그릴 줄 아는 이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가슴까지 대황 고트이신 정시황 인화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과목별 공부법을 한번 뜯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인상적인 공부법 그리고 팁 이런 것들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짧은 기간에도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패턴을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9월 평가원 전까지는 국어랑 수학 위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비문학이랑 문학으로 나뉘잖아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팁을 몇 개 드리자면 개념어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문학을 풀 때 있어서 보기나 지문에 나오는 특정 워딩들이 있거든요. 그런 워딩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기출분석의 시작이자 끝이잖아요. 그쵸. 그럼 비문학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독서 지문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 역사, 인문 이런 거 나오면 3개 이상 틀리고 보는 게 기본이었는데 공자, 노자, 장자, 맹자 이런 거 나오면은 다 사촌지간 아닌가. 혹시 이런 비문학 지문들, 독서 지문들을 뚫어내는 팁이 있으신가요? 독서 지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남들이 쓰는 풀이 방법을 가져오는 건 그렇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오리지널리티? 보통은 인강에서 스타 강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들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저한테는 딱히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고 내가 직접 독해하는 방법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쭉 지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전체적인 지문 구조상 딱히 필요 없는 문장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들어있는 문장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거기에 또 별을 친다던가 밑줄을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만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야 이거 문제각인데? 이러면서 이제 문제에 나오면 짜스! 이러면서 바로 3번 이러고 찍고 넘어가는 그쵸. 와 이런 걸 어떻게 해야지? 저를 다 맞았는데 저도 그거 못했거든요. 상당히 신기합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 평가원에서도 리트를 참고해서 낸다고 했으니까 리트를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방향성은 계속 잡아야 되는 거니까 국어 선생님이랑 같이 방향성만 잡고 계속 했던 것 같고요. 혹시 하루에 국어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하셨나요?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그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거죠? 제가 국어를 좋아했어요. 과학고가 국어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수학과 국어를 동시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비문학에서 새로운 지문을 읽는 것 자체를 좋아했어가지고 많이 할 때는 하루에 6시간, 7시간 뭐 했었던 것 같아요, 비문학만. 6시간, 7시간을 글만 읽으면은 안 지겨워요? 새로운 글이잖아요. 글 읽는 게 그렇게 재밌으면은 평소에도 뭔가 책 이런 걸 좀 많이 읽으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안 그래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하루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던가 항상 웹소설을 많이 봤었거든요. 웹소설이요? 네. 웹소설 공부법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웹소설을 보면서 독해력을 키웠다 이런 건가요? 웹소설을 보면은 빠르게 읽게 되는데 그러면 저절로 속독하는 방법이라던가 대충 읽고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이라던가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웹소설을 보고서 아 맥락 이러니까 지문에서도 맥락 어 이건 맥락이 아닌데 문제가 아 지금 한 방에 이해가 쏙 되네. 그러면 혹시 이나님이 추천하는 웹소설 탑3 이런 거 있나요? 저는 남들이 보는 것들 다 봤던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 유명한 것들 위주로 좀 봤던 거. 들어봤어. 나 혼자만 레벨업. 읽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내용보다는 읽고 있다라는 그 행동 자체를 그쵸. 그런 거에 의미를 좀 뒀어가지고 저는 퀄리티 높은 수학 문제는 많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사설 문제나 가리지 않고 다 푸는 게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가장 도움 됐었던 사설 엔제가 혹시 있나요?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저는 서바이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서바이벌 모의고사. 서바이벌을 다 풀었어요. 2023학년도 것도 다 풀었었고 2022학년도 것도 다 풀었었거든요. 2022학년도 거는 어떻게 구했어요? 어둠의 경고를 그 다음에 또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9평 이전까지는 과탐을 안 하셨다. 그 말인즉슨 두 달 안에 과탐 두 개를 찢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두 달 안에 과탐을 하신 건지 저는 두 달 안에 과탐 개념도 못했거든요. 과거로 나왔다 보니까 물리는 이제 문제풀이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라기보다는 거의 암기에 가까운 거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국어랑 수학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감을 유지할 정도로만 하루에 뭐 국어 모의고사 하나, 수학 모의고사 하나 이 정도만 풀고 남은 시간 전부 다 과탐 문풀만 했던 것 같아요. 아 과탐에 올인을? 네. 과탐은 하루에 몇 시간을 하신 거예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모의고사 8개 넘게는 풀어봤던 것 같아요. 8모고? 아, 그럼 4시간이잖아요. 순서로 문제 푸는 시간만 따져도 오답노트도 했으면은 막 4시간을 훌쩍 넘기셨을 텐데 그럼 그 시간 동안 이제 문풀만 이제 계속 오답노트를 쓸 때 어떤 문제에서 몇 번 몇 번 해서 내가 이래서 틀렸다를 쓰는 것보다는 개념 하나만 쓰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줄 한 줄로만 딱 정리를 했거든요. 100문제, 200문제를 풀면 한 페이지가 꽉 차거든요. 그래서 총 3페이지가 나왔어요. 아, 그럼 이제 오답 노트가 아니라 틀린 개념 노트. 틀린 개념 노트. 와, 지금 황인환의 틀개노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하루에 과탐을 4시간에 찢을 정도면은 오답 노트를 할 시간은 부족하다. 그쵸. 오답 노트랑 황인환의 틀개노, 틀린 개념 노트는 뭐가 다른 거죠? 오답 노트를 쓸 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선지는 어땠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풀었어야 됐다 이런 건데 상당히 압축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그럼 그렇게 하루에 비문학을 6-7시간 탐구 실전 모의고사를 4-5시간에 찢을 수 있는 체력을 가지셨다면 그런 원동력도 있으실 텐데 무엇이 글을 그렇게 공부하게 만들었나 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재수를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어차피 봤던 기출 또 풀어야 되고 봤던 서바이벌 다시 풀어야 되고 여기에서 내가 더 뭐를 다시 해라? 저는 그걸 너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나는 재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가 박혀 있으니까 더 필사적으로 하게 됐고 어느 정도 재수를 염두를 둔 순간 저는 그때부터 좀 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 내용은 지금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재수를 생각을 하면은 현역 때부터 좀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아, 그럼 혹시 이나님 입시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기억에 남는 순간 이런 거 있나요? 좀 인상적이었던 순간? 수능 당일날에 있었던 일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 수능 당일이. 수능 당일날에 떨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친형이 좀 더 막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 이나님 오늘 잘할 수 있을까? 차례 타고 가는 과정 중에 저희 부모님이 와, 이나나 너 긴장 안 되니? 너 지금 뭐 수능 전에 무슨 생각 하고 있니? 했더니 제가 그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만! 조금만! 수능 끝나고 부모님의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 그 상태 메시지에 조금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또 부모님한테 이상한 걸 가르쳐드렸구나. 마지막으로 입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부만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세계 정복을 위한 첫 번째 동료로 진짜 너무 적합해. 저의 세계 정복을 위한 동료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짜스!
세계 정복하면 뭐 하실 거예요? 맛있는 칵테일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인화님이 말아주는 미도리 샤워 마시러 가겠습니다. 가시죠.